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재밌게 하고 있는 뉴스테이트. 예, 오늘 신규 총기가 나왔어요. 전설 등급 SR 총기가 나왔는데요. 또, 애답 스킨이랑, 그 뭐냐, 이게 전설 등급 옷까지 나왔습니다. 빛의 심판 그레이트. 예, 왠지 악을 처단하는 정의의 사도 요그 컨셉으로, 예, 옷이 출시된 것 같습니다. 어우, 너무 멋있어요. 한번 볼게요. 저는 일단 먼저 여기 옷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의상. 예, 이게 3레벨, 1레벨이고요. 1레벨은 아주 좀 빈약한 모습입니다. 예, 왜 그럴까요? 당일에 업데이트를 하라고 그랬겠죠. 예. 자, 2레벨. 오, 2레벨부터 피지컬이 존나 좋아집니다. 1레벨 보세요. 아주 비실비실해 보여요. 근데 2레벨부터는, 오, 좀세 보입니다. 예. 3레벨은, 예, 불 들어옵니다, 옷에서. 예. 빛이 나요, 진짜. 이때부터. 그리고 입장 이모트가, 예. 와, 이거 뭐라고 해야지? 이게 뭐 공간을 뚫고 들어와요. 예, 무슨, 예? 갑자기 막 뚫고 들어오네요. 존나 멋있네요. 예? 야, 낙하 이모트 실입니다, 진짜. 예, 존나 멋있습니다. 그죠? 장난입니다. 낙하 이모트 존나 멋있고. 얘는 그 뭐냐, 이거. 예. 잘 모르겠어요, 이거. 이거 멋있는 거지. 모르겠고. 어쨌든 입장 이모트, 예, 공간 뚫고 들어오면서, 예, 빛의 오로라가 이렇게 오로라라고 해야 되나? 예, 와우, 장난 아니게 또 비치고 낙하할 때도 오로라가 장난입니다. 예, 이렇게 의상이 이렇게 생겼고, 업데이트 가면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예, 이렇게 돼 있네요 뭐. 예. 이건 가방인 것 같고, 예. 의상은 이렇습니다. 예. 옷은 좀 생각보다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총기로 가볼게요. 총기 뭐 확인. 총기가 보자 이게 기본 내용. 기본 내용도,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업그레이드 상자 여기 잠 업그레이드 하는 곳에 와봤어요. 이게 1레벨의 모습. 예, 1레벨도 아주 깔끔하죠. 괜찮아요. 예, 제가 딱 좋아하는 실버 바탕에 거의 이제 골드로 약간 이렇게 문양이 좀 들어가 있는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예, 저는 솔직히 옷보다는 총기가 좀 이렇게 더 괜찮은 것 같네요. 보니까. 예. 뭐돈 많으신 분들은 뭐, 예, 옷도 같이 뽑으면 이게 세트니까 더 간지가 나겠죠. 예. 킬로그 한번 들어볼게요. 예, 킬로그는 비슷한 것 같고 다른 총기랑. 오. 총구 이펙트가 멋있네요. 예, 엄청 멋있어요. 화려합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그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이거. 그리고 킬 특수 이펙트. 야, 1레벨인데 이렇게 멋있네요, 이게. 그렇죠? 킬 특수 이펙트 1레벨인데 멋있고요. 총구 이펙트. 자, 외형 참 이거. 4레벨 되면 외형이 좀 멋있어집니다. 예, 좀 이렇게 피지컬이 좀 좋아 보여요, 약간. 그리고 총구 이펙트, 예, 조금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킬 특수 이펙트 2레벨. 이게 2레벨 같지 않고 다른 총기 거의 3레벨 같습니다, 느낌이. 예. 엄청 멋있네요. 그만큼 화려하다 이거죠.
영중 배트 1레벨인데도 어우 괜찮네. 절풍 상자. 야, 개 멋있다. 블랙홀 같은 느낌. 약간 무슨 우주 소행성 같은 건 모르겠어 이거 한번. 예.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고. 총기가 이제 또요 멋있어지네요. 이렇게 돼 있고 산. 차이가 많이 나긴 하네요. 예. 더 노란색이 이게 좀 이게 불빛이 들어오고 그러네요. 그리고 킬로그. 근데 킬로그가 좀 특이한 게 일단 모양이 아니라 예 NK14 같은 느낌. 이건 좀 약간 에덴 같네요. 에따 스킨인데 또 에따보로 해줘야지. 예. 오녀님 이거 좀 바꿔주세요. 에따 스킨 모양으로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NK14잖아요. 이거 뭐 NK14로 킬하는 줄 알잖아요. 상대방이 에따보로 죽였는데 이거는 약간 에러가 아닌가. 에따 모양으로 넣어줬으면은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킬토시 배트 3 되니까 완전히 장난 아닙니다. 블랙홀이에요. 블랙 완전히 빠져들어요. 존나 멋있어지네요.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총기 양상이 M249부터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약간 총기에 보면은 오로라 같은 게 있었거든요. 오로라 보시면 처음에 나왔던 이제 전술 총기 이 봐봐요. 이 보면 총기에 이렇게 불꽃 같은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게 있었고 두 번째 나오면 스르르 이거 보시죠. 그러니까 오로라가 좀 있었어요. 얘도 이제 오로라요. 여기까지가 이렇게 냉기 오로라. 여기까지 베르까지 나오다가 갑자기 M249부터 그런 게 없어지고 이제 킬했을 때 그런 내 그런 킬했을 때좀 이렇게 멋있게 좀 나오네요. 총기 외형적인 이제 좀 이렇게 저는 지금 이런 오로라가 더 좋은데 총기에 딱그 레벨을 풀 이제 풀업했을 때 이렇게 좀 오로라가 좀 이게 있어서 되게 좋았는데 왠지 뭐랄까 존나 좀 그냥 총기가 아닌 신기 신이 들고 다니는 좀 총과 이제 무기처럼 느껴졌거든요. 이런 오로라가 있어갖고 예 왠지 신이 들고 다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예 총기가 오로라가 좀 빠지니까 좀 아쉬워요. 그냥 문항만 이렇게 좀 좋아지고 그 대신에 보니까 뭐 영중 이펙트라든지 예, 킬 특수 이펙트가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총기 외형적인 오로라는 없어지고 예, 좀 같이 오로라 좀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왠지 신이 갖고 있는 총기 그런 느낌이 들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예, 제 생각은 그렇다고요. 예,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뭐 제가 느끼는 거 그냥 그대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지금 이렇게 새로운 총기가 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는 좋긴 합니다. 예. 뭐 무과금 유저들한테도 좋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메달로도 치킨 메달 5개로도 이걸 뽑을 수 있잖아요. 전 지금 3개밖에 없어서 이제 못 하는데 그리고 또 새로운 전설 전기 총기 나오면 뽑기권도 이렇게 3개로 준단 말이에요. 예, 공짜로. 그래서 좋기도 하고, 또 이제 새로운 총기를 뽑을 수도 있긴 한데, 예, 이런 것도 이제 자주자주 나오면 좋습니다. 예, 전설 전기 총기. 예, 또 그만큼 이제 유저들이 지루하지 않게 뭐 옷도 새로 바꿔서 이제 뽑아보기도 하고, 뭐 총도 뽑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좋기도 한데 예, 좀 새로운 좀 맵이 좀 나왔으면은 예, 더 좋겠습니다. 지금 예, 트로이만 지금 예, 거의 4달 가까이 하다 보니까 좀 질려요. 에란겔은 이미 그 전에부터 예, PC배그부터 수없이 해왔기 때문에 모바일 배그도 그렇고 예. 유비에서까지 와서 이제 에란겔 좀 하긴 싫거든요. 좀 새로운 거 예.
지금 모바일 배그에 나오지 않는 좀 이렇게 테이고 이런 맵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이번 뭐 저는 솔직히 뭐 전설 요 등급 요 옷이랑 뭐 의상이란 참 총기 마음에 듭니다. 좀 멋있는데 좀 제가 그만 말했던 것처럼 좀 신이 들고 있는 신기처럼 신이 들고 있는 무기를 신기라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좀 이렇게 오로라를 이렇게 좀 이렇게 넣어줬으면은 더 멋있을 것 같습니다. 총기에 딱 총기 오로라가 좀 없어서 모르겠어. 오로라 대신에 좀 깔끔한 느낌으로는 가는 건지 다시 한번 볼까요? 잠깐만. 저는 이런 게 좋거든요. 이런 게 냉기 막 올라오고 괜히 10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총기 같은 느낌? 총기 딱 오로라 있으니까 신이 들고 있는 그런 무기 같은 느낌이라서 참 좋았는데 이게 좀 밋밋해졌잖아요. 힘이다고부터 좀 밋밋해졌잖아요. 맞죠? 총기가 깔끔해진 느낌이야 그냥. 좀 깔끔하게 나온 것 같아요. 여기는 좀 이렇게 포스 이런 게 좀. 이것도 봐, 기모 와서 쏠것 같고 여기 오로라가 그죠? 왜 불타고 있어 총기가. 와, 왠지 각성한 총기 같은 느낌이라서 약간 좀 그런 느낌 좋았는데 각성한 느낌이 안 들어서 좀 약간 각성해서 막 이렇게 신들이 들고 달릴 것 같은 총기 스킨이었는데 좀 깔끔하게 바뀐 것 같습니다. 저는 저런 게 있는 게더 좋은 것 같은데요. 좀 아쉽네요. 뭐 개인적인 제뭐 취향이니까 또 모르죠. 다른 분들은 또 싫어할 제작에 유치하다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여간 SR 또 총기 스킨 또 에따 나와줘서 에따비 또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분들도 웬만하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뽑아볼게요. 스킨도 있으면 좋은 거니까. 자, 세 장을 받았는데 공짜로 나올 것인지. 오, 레드야. 근처로 바뀌라. 우와, 일가방. 야, 일가방도 레드네. 오, 저 이가방이었는데 자꾸 일가방이 나오네요. 이거 뭐 그래도 좋습니다. 한 방에 레드가 나와요. 타이밍 중에. 제발 이가방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큰거 저는 안 바랍니다. 이가방이 지금 없어요, 그냥. 아, 보자. 제가 지금 새로 나온 가방 지금 안 꼈다고 지금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새로 나온 가방 껴보겠습니다. 뽑아 한 방인 그래도 레드가 떴는데. 왜 가방? 아이 뭐야 이거? 또 껴줘야죠.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여줘야 되겠네요. 계속 여러분께. 뭐야 이거 자꾸? 잠깐만, 뭐지? 가방. 오, 멋있다. 일가방 3개나 제가 있네요. 근데 이게 더잘 어울린다. 이 옷이랑. 그죠? 로베 체크. 야, 색깔이 좀 맞아요. 다시 도전. 마지막 티켓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솔직히 뭐 총기 주면은 땡큐지만은 큰거 바라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가방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 가방만 이 가방만 나와줘도 좋겠습니다. 야, 근데 이번 가방은 다 레드네 등급이. 오, 이거까지 나와주면 더 좋겠다. 저 이거 아니면 제가 원하는 거요 차랑
에따 새끼 나와주고 진짜 너무 고맙고, 차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와, 차가 존나 멋있네. 잠깐 필요 없고, 여방 가자. 제발 나와주세요. 나왔네. 예, 아쉽게 안 나왔습니다. 뭐 이상한 옷 나왔고요. 예, 여러분들도 예, 득템을 꼭 한번 해보세요. 예, 굳이 뭐 돈이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현질을 해주면 좋죠. 예, 뭐 게임 회사도 먹고 살아야지 또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예, 뭐 돈이 없는 저처럼 가난한 분이든지 아니면 이제 학생들 같으시면 예, 뭐 현질 안 하더라도 게임 열심히 해서 치킨 메달을 줘. 치킨 메달. 예, 치킨 메달 모아서 예, 뽑기 해서 예, 득템 하시길 바랍니다. 득템. 예,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예, 주배가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주식도 팍팍 오르고 예, 하여간 게임 인기가 되게 많아갖고 콜라보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좀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예, 의상이랑 총기 너무 멋있습니다. 예, 총기에 저는 오로라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전자님. 예, 이거 총기 좀 만드는 데 디자인 하시는 분, 예, 이렇게 오로라 이렇게 좀 예, 넣어주면 더 좋겠네요. 하여간 누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저 누베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요. 화이팅.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누베러 여러분, 또 이제 누베 하실 분들, 예, 새로 나온 그 전설 의상과 예, 총기 꼭 뽑으세요. 예. 득템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름이 빛의 시작 레이드 상자. 예. 이렇게 얼마나 멋있어요? 예, 꼭 뽑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